진에어가 이제 블루팀이다 보니까 뱅카드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블린 같은 거라든지 이블린이라든지 뭐 애니 정도 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뱅기에 이블린은 저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뱅이라고 할 수 있고, 아 르블랑 역시 약간 좀 초반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을 막아내주는 게 스탯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요. 왜냐하면 또 캡틴 잭 선수가 후반 캐리형 원딜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반 라인전에서만큼은 밀리지 않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케이틀린 밴된 겁니다. 잭 선정이 4경겸 3경인 케이틀린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케이틀린까지 밴시켜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앨리스가 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리신이 또 살고요. 아, 네. 리신도 남아있고 쓰레쉬 역시 XD 선수가 또 쓰레쉬를 그렇죠. 굉장히 잘 다룹니다. 물론 네. 캐스퍼 선수의 쓰레쉬를 뺏는 느낌도 있지만 네, XD 선수의 본인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러면서 리신이 잡았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백 네. 선수가 리신을 잡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네. 이블린도 없는 상황에서 앨리스하고 뭐 리신 안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쓰리통. 네. 리블린과 리신, 앨리스 중에 살아있는 리신을 가져가는 거의 당연하다시피 할 수 있고, 아, 네. 역시 룰루 최근에 미드라이너로도 쓸 수 있고 네, 서포터로도 활용 가능한 룰루가 선픽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페이커 선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SK 입장에서는 뭐 쓰레쉬는 뺏겼지만 아쉬울 게 없어요. 뭐 리신에다가 룰루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다 유동적으로 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환사 줌은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요. 다음 번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팀 간의 가장 중요한 뱀픽 구도는 탑솔러입니다. 탑솔. 네. 네. 네, 트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바나를 먼저 주면서 아트록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야스오도 굉장히 잘 다루고요. 더군다나 임팩트 선수가 최근에 자쿠와 트런데로 활용을 하면서 무슨 탑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서로 간의 탑솔로 견제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확실히 SKK가 조금 더 그 탑 쪽에서 이제 벨픽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커플에서 맨 마지막까지 이제 보고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트레이스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탑 라인을 좀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 최대한 붙이고 있습니다. 양팀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정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리신을 빼면 판테오 뭐 아니면 카직스 정도 보는데 네, 카직스를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역시 원딜은 케이틀린이 빠져있다면 시비르 거의 최상의 선택이죠. 네, 그리고 자 과감하게 피글렛 자 네. 페인 현재는 화면상 뛰어났습니다. 시비르 상대로 페인도 괜찮고요. 그리고 탑을 먼저 뽑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세게 가겠다 라는 생각에 레넥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레넥톤을 먼저 선택을 해주면서 상대 탑솔러 네 야스오와 약간 그런 뭐 아트록스 같은 챔피언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코르키 베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습니다. 네 역시 시비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좋은 편이고 라인 수압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거를 보여준 게 또 SK 티원이기 때문에 네 베인 선택 충분히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라인 수압이라든지 정라인에 섰을 때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SKK이고 일단 진에어가 이렇게 되면은 레넥톤 상대로 뭐 시바나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일단 미드 챔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상대방의 미드가 확실히 룰루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안정감 있는 좀 직스라든지 네 플라이 선수 같은 경우 직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룰루도 좋아하는데 또 원래 아마추어 시절에 네, 니달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니달리 오호 네 노페 네 그리고 랭가까지 그렇죠. 니달리 장인으로 유명했었죠. 네 랭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랭가 하면 또 트레이스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창동슈타인이라고 정말 새로운 챔피언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랭가 네, 본인이 가장 먼저 발견했던 챔피언이죠. 네, 최근 뭐 나이스게임 TV에서 나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제 네, 맞서서 트레이스가 선택을 했습니다. 랭가 자, 최종판입니다. SK텔레콤 T1 K의 다섯 번째 픽은 아, 니달리를 상대로 가장 좋은 르블랑은 이미 빠져있는 상황이고 룰루도 니달리 상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네, 미드 룰루를 활용을 하면서 니달리가 처음 라인 푸시가 굉장히 안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룰루에게 로밍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룰루가 로밍을 갔을 때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룰루 미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드 룰루에다가 아무래도 상대가 파고드는 네, 랭가가 좀 파고들었을 때 베인을 좀 더 지켜주기 용이하기 위해서 카직스 랭가 이렇게 동시에 파고들면 베인이 좀 순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라로 좀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충분히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둘째 조합이요. 자 이렇게 해서 뱀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GNSS와 SK텔레콤 T1K 양 팀에서 승점을 지금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두 팀. 그러니까 지금 3점까지 본다면 A세트 팀들의 대결입니다. 1세트가요. 그렇죠. 1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아, 아무래도 뱀픽을 보면 가장 중요하다 싶은 미드 정글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 근데 대개서 테레비전이 아무리 커도 이 뒤에 있는 것만큼 크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정말 여기 있으면 네. 거기다 현장 사운드까지 빵빵 터지니까 소리 날 네. 수밖에 없어요. 아, 저분 진짜 근데 캘리그라피라고 하나요? 저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라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 항상 픽에서 화제를 만드는데 오늘은 랭가입니다. 그렇죠. 오늘 좀 트레이스 선수가 랭가로 탑 라인전뿐만이 아니라 미드로 로밍을 간다든지 깜짝으로 본 라인전을 가서 캡틴 잭 선수와 함께 사냥기시와 함께 좀 본 라인을 좀 휩쓰는 뭐 미드와 보 쪽으로 좀 로밍을 가는 그런 플레이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임팩트의 레넥턴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피글렛의 페인. 아, 정말 섹시하죠? 네, 역시 피글렛의 페인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글렛의 페인을 키우기 위해서 라인샵을 하든 아니면 룰루를 최대한 활용해서 바텀 라인에 도움을 주던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과 함께 현재 단독 1위를 지키고 있는 SK텔레콤과 그리고 최하입니다만 지금부터 반등을 시작해야만 되는 지니어의 대결, 정말 중요한 경기. 그리고 TYK가 오늘 SK텔레콤 3점 이겨버리면 777 이벤트가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SK가 그 승점 7점을 따내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니어가 거기 진행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과연 1세트 양 팀의 승점을 책임져왔던 두 팀의 대결 어떤 모습들일지 가겠습니다. 양 팀의 1세트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파란색이 진해요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1세트 끝난 후에는 우리 캐스파 한국 e스포츠 협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스케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방금 커트됐습니다. 네. 뭐, 확정된 말씀 드릴게요. 이 버전이 벨코즈 전 버전이다 보니까 일명 도란방패 버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 라이너와 서폿 라이너가 다 도란방패를 든 모습이고요. 아, 그러네요. 네, 베인은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든 라인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자이라가 도란방패를 갔다는 건 어느 정도 라인, 정상 라인을 생각을 해두는 픽이거든요. 레넥턴이 이제 랭가를 막아내기 위해선 초반부터 같은 라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정상 라인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뭐 다른 데 보면 베인인데 라인샵 안 하고 상대편이 먼저 베인이 라인샵 발자로 위로 갔다가 그냥 어설프게 된 적도 많았거든요. 네. 네, 그냥 수업으로 가진 않습니다. 아, 여기서 경기가 아까 중단됐죠. 장비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뭐 그렇죠. 뭐 선수의 인성의 문제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 네. 네, 선수는 아주 단언컨대 진짜네 퍼펙트합니다. 우리 롤 선수들. 아, 피글레 선수의 사운드에 좀 문제가 있다네요. 네, 베인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스킬들이 날라오는데 그걸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아, 진짜 직접 쓰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 치어플 때문에 오늘 베인을 또 고르지 않았을까. 야, 진짜 저런 글씨를. 예. 거기다가 그 스킨도 어둠 사냥꾼 아니었나요? 네. 네, 박용의 갖다 붙이기.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아 그럼요. 예, 예. 네, 제가 그 스킨은 유심히 좀 못 봤는데. 네, 일단 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러면서 한 뭐 장비 시간 끄는 건데 어차피. 예. 아,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베인과 약간 랭가의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 네. 네, 뱅기 응원하신 분. 또 목요 얘기하지 않아요. 동북고. 네. 네. 뱅기가 한번 하드캐리 하면 네. 동시에 검색어에 올라가는 동북고. 네. 네. 그렇죠. 캐스퍼 선수가 네, 원래 네. 정말 네, 서포트 네. 캐스퍼 권지민. 원래 사용하던 아이디도 또 지민 짱짱. 네. 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네. 글로벌로 놀기 위해서 네, 캐스퍼로 또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이디가 중요해요. 뭐 페이커, 네. 뭐 임팩트 이렇게. 그렇죠. 네. 아이디가 거의 제2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뭐, 주민등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영상보다 뭐불 켜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예전 그 한국말로 막 들어가면 불 켜보니 다리.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곤란한 거예요. 네, 보니까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사람 선수가 아이디를 따라 가더라고요. 네. 네. 불코변이 탈이 그 친구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어서. 아 이거 예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네, 네. 뭐 특정 성향에 대해서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예. 견해 표현하는 게 아주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네 네. 뭐, 예. 약간 네. 그렇다는 얘기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도중에 그러니까 팀명도 잘 줘야 돼요. 뭐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적이 안 나와요. 네, 상이라도 진출을 못해요. 게임은 게임답게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노철 해설이 아이디가 또 노패지 않습니까? 네. 노패는 또 어떻게 지었는지.
네. 오, 경남 창원에서.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야, 기차 5시간이면은 무궁화호를 타고 오신 건가요? 아, 경남 창원은 또 KTX가 안 부산이잖아요. 예. 네. KTX 갑니까 창원까지? 창원은 아, 간답니다. 네,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예.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 5시간이라 네. 그래서 제가 예, 예, 무궁화호라고 생각. 아, 그쵸, 그거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그나마 그 동네는. 예, 예. 예. 아무튼 창원에 KTX 갑니다. 예. 예. 아, 서울역 출발이죠? 예, 서울역 출발이겠죠. 예. 예, 용산은 이제 아, 이제 장성과 전라선의 예. 출발점이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어, 진짜. 예. 아, 창원에 KTX 가는 거죠. 나중에 창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어, 근데 노폐에 그 어차피 보니까 그 사운드 문제가 좀 심각한가 봅니다. 아, 심각한 건 아닐 텐데요. 심각하다고 네. 채널 다 돌아갑니다.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전혀 안 심각합니다. 곧 시작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럼 채널 다들 절 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금방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금방 해결됩니다. 예. 어, 근데 충분히 본인의 아이디의 그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네. 높이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네. 어, 처음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디는 평생 간다. 아. 자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아이디를 잘만 지으면 광고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어, 제가 예.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예, 쌈장 네. 이기석 예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런 아이디도 보니까 예. 이제 친구가 이제 공대를 다니는 친구인데 화학 수업을 공부를 하다가 네, 노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정노철의 노하고 FE의 네, 철이 예, 철의 네, 노철이니까 네, 예. 네, 원소, 고철은 그,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옆 친구가 어, 너 그거 잘만 하면 네 노폐 광고도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이걸 하긴 네. 했는데 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 네. 네. 어, 아, 네. 네. 쓸데없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동안에 경기 들어갔습니다. 아, 원하는 진행이 되지 못한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묶어! 어, 네, 어, 묶였죠?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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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에 피가 많이 빠지면 집에 갔다 오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고 항상 지네어는 아, 지네어 스탯은 예, 네, 캡틴 잭 선수가 미드를 보거든요. 네, 망을 그러다 보니까 아, 그쵸, 그 시작했을 때는 네. 네, 좀 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아, 굉장히 심리전 싸움이 강하죠. 지금 라인 수합을 할지 따라갈지 이런 싸움인데 지금 서로 간에 약간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피글렛은 어. 일단 탑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SKK가 어느 정도 라인 수합을 시도하고 스탯스가 좀 따라가는 느낌이 네. 강하죠. 네. 그 상대 레드 쪽으로 장뜩 뭉쳐 있어요, 지네요. 네, 이런 상황이면 라인 수합을 성공을 한다, 아니, 네, 따라가는 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랭가, 트레이스가 바텀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넥톤에게 좀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 이거 가다가 피 많이 네. 받아요. 야, 딜교환까지, 네, 구르기 평타까지 해주는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네. 자, 라인 수합 예상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지네요. 자, 탑에서 바텀 조합이 싸워요. 네, 어찌됐건 정상 라인 구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정글러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상대 선 레드를 시작하고 자기의 블루로 들어가는 레이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탑쪽 그리고 미드 쪽에 힘을 실을 수 있고요. 바텀 그리고 바텀 쪽으로 내려가는 네. 예, 바로 미신이 카운터 정글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카직스가 내려왔죠. 발빠르게 와드로 확인을 했었고요. 아, 이거 주지 않겠다. 3번 네. 해내겠다 이런 생각인데 자, 2대 2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별로 안 좋은 게 네, 룰루 대 니달리 싸움인데 룰루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네. 2대 3대 3까지 갑니다. 이러면요. 자, 레드 강타 강타. 네. 네. 아, 창만 피하네. 네. 네. 자, 여기서 아, 레드를 먼저 치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네. 아, 이거 부담이 지금 있죠? 이런 다시 그러면 레드는 풀 차지. 어, 바로 먼저 좋아. 레이더 있어요. 피 많이 가고 있어요. 왔어요. 아, 창도 피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중요한 거는 라인입니다. 라인 미니언 CS가 어떻게 몰려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야, 창마가 쉴 때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아, 근데 버프를 넣고 다른 손해가 있을까요? 카시스가 네. 멀리 있었습니다. 아, 강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손해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두 개 라인 정도 그냥 미니언 버렸는데 버프를 넣었죠. SK텔콤입니다. 네. 오, 탑 쪽에는 좀 치열하고 방금 네. 전 그 교전을 통해서 아무래도 정글 카직스가 좀 많이 말리고 리신이 좀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인 상황에 있어서는 미드라인이 CS가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기다리가 조금 더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룰루가 정말 많이 손해를 본 게 미니언을 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니언이 굉장히 아하.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CS가 3개 차이 나는데 저 지금 미드에 있는 이 CS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 먹으면은 페이커 움직임 되게 좋아요. 지금 어차피 저기 서 있어도 할 게 없다 보니까 네, 한번 시야도 확보를 하고요. 앞 상대 네, 베인을 도와주기 위한 약간 탑쪽 무빙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네. 아, 원래 니달리를 룰루가 꾸준히 막아낼 수 있는 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라인전이 지속이 되면
너무 쉽게 풀리거든요, 니달리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네, 미드 쪽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SKK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리신과 레넥톤이 좀 더 든든하게 플레이를 좀 펼쳐줘야 됩니다. 리신은 확실히 카직스보다는 좀 더 지금 몸이 굉장히 달아오르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초반 상태가 비슷하고요. 네, 레드 쪽은 한번 심하게 붙었습니다만 이 상태. 네, 탑에서도 어느 정도 베인이 CS를 잘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고 피관리도 잘 돼있기 때문에 네, 갱킹 한번 노려볼 만하죠. 네, 리신 지금 노출된 상태 꼼꼼해요. 확실히 네. 그 어느 정도 리신이 집을 갔다가 이제 오는 타이밍 정도 생각까지 했고요. 그렇죠, 최근에 뱅기는 그냥 안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챔프를 고르든지 간에 정말 매서운 갱킹을 네. 보여주기 때문에 네, 뱅기가 볼 수 있는 갱킹은 모든 라인이 가능합니다. 뭐 탑에서는 자이라의 갱홍을 받아서 네, 압박을 해주는 라인 갱킹이 가능하고요. 네. 바텀이 제일 중요한데 레넥톤이 랭가를 상대로 초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면 갈수록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레넥톤이 강력할 때 다이브가 또 좋거든요. 리신과 함께 다이브 해주는 그림 꼭 필요하죠. 네, CS 10개 정도 현재까지 앞서 있습니다. 임팩트. 일단은 바텀 쪽에는 카직스가 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 랭가가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탑 쪽이 상당히 와드, 중요한데 와드. 계속 리신이 탑 쪽을 노리거든요. 네. 지금 와드가 탑에 빠져있죠. 자, 앞서 노출된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시커멓습니다. 근데 이게 또 탑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스래시가 또 랜턴을 잘만 던져주면은 예, 지금 포지션 자체가 스래시가 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시비르보다 뒤에 있다는 이유 자체가 리신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언제든지 랜턴으로 시비를 살려주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리신 갱킹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글러들끼리 서로 상대 정글이 어디 있는지 예측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바텀 같은 경우에는 좀 레넥톤이 약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오히려 반대로 또 돌아요. 리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카직스가 위로 올라가죠. 자, 탑쪽 시도만 했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걸 얻은 것은 없고요. 리신 이렇게 되면은 탑 쪽에서 잠시 후에 교전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조용히 파밍하는 걸 좋아하는 카직스. 초반 레드 이후는 이제 잘 돌았습니다. 정글을요. 지금 와드가 이제 SK가 탑 쪽에 와드가 삼거리에만 있고 없거든요. 아, 그래도 핑크를 사온 덕분에 네, 리신의 위치를 파악을 했고 이렇게 되면 리신 위치가 보인다. 그럼 갱킹 유효한 상황이거든요. 탑 네. 쪽에. 그렇죠. 리신 바텀 스래시를 이용해서 스래시를 이용해서 파이터 드리고 아, 이거 내 딜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달리면서 잡았죠. 잡았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여기서 빌레 간지에 달았어요. 홈도 좋고 자이라도 그 전멸을 빨리 써주면서 스킬을 맞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같이 전멸을 다 같이 쓰다 보니까 데미지에 그냥 바로 잡혔습니다. 네. 자, 역시 스텔스는 바텀 듀오입니다. 그렇죠. 베인의 가장 큰 약점은 항상 갱킹입니다. 라인을 미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다 보니까 라인을 밀다 보면 갱킹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더군다나 서포터가 쓰레시기 때문에 라인을 따라오는 갱킹은 피하기가 힘듭니다. 네. 더군다나 리신이 아래에 보여서 과감하게 시도한 게 성공적으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2단으로 달려갔기 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져서요. 근데 탑에서 손해본 만큼 또 바텀 쪽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확실히 레넥톤이 랭가 상대로 상당히 잘 크고 있죠. 네. CS도 좀 예, 20개 53대 20대 53대 20고 그리고 룰루 현재는 뭐 CS 10개 정도 앞서 있습니다. 또 페이커 분전하고 있어요. 네, CS가 물론 플라이 선수가 밀리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달 입장에서는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달리가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템이 나오기 시작하면 니달리도 푸시력 절대 안 밀리거든요. 네,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플라이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네, 레넥톤은 확실히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리신이 좀 답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그 버프 컨트롤을 통해서 네, 상대방을 버프를 하나 더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가 유효 갱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네, 오히려 카직스는 이러시를 먹고 리신은 아직까지 노시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 레넥톤 대 랭가가 아무래도 다이브까지 당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시 스왑을 하면서 바텀으로 듀오가 내려왔죠. 네, 탑에다 재미를 보고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자, 진의 스텔스 카운트 정글 한 번 더 들어가나요? 아, 네. 와드 두 개 듀얼 코어라고 하죠. 네, 네. 동시에 두 배를 밝아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 이게 또 와드가 바뀐 걸 알기 때문에 또 쉽사리 시작을 하지 못해요. 네. 아,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혹시 네. 모르니까 뒤쪽으로 한번 계속 당기면서 리신 오나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는 정글러가 오지는 않는 이상은 다이브까지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랭가가 레벨을 충분히 갖춰있는 상태고 스텔스의 운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해줬듯이 1대1 라인정 구도가 랭가가 그 레드 상대가 좀 밀리다 보니까 라인을 바로 바꿔줘서 어쨌든 랭가가
어 2대1로 좀 CS 먹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랭크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리신이 바텀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 탑에 있는 피글렛과 캐스퍼가 전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랭가의 갱홍이라 한다면 거의 최강급에서 네. 타워 체력 빠지고 리신 체력 동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탑에서 한 번 더. 네. 자 레넥 올 때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 너무 강한데요. 치고요. 자 레넥 강지 쓰고 드레슬러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자 거리 잡힐 수 있나요? 이 확실히 엑스 선수가 스레시를 딱 잡았을 때 역시 캡틴잭 선수와의 호흡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현재 노련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넣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XD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탑에서 전멸이 두 명이 없어서 지금 갱킹 한번 노려보는데 아 룰루가 또 계속해서 탑 쪽으로 움직이는 무빙 해주다 보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페이커 선수가 계속해서 피글렛 키우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네. 네. 탑 쪽으로 무빙을 하면서 위험한 타이밍마다 살려주고 있죠. 그렇죠. 페이커 위로 움직이는 듯 하면은 탑 쪽에다 뭔가 다 뻥칫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와드가 다 이제 박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무빙 자체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디가 페이커니까요. 더욱더 부담스럽습니다. 자, 좀 상태 창상 비슷하고요. 퍼블은 스텔스에서 나왔어요. 아, 네. 어느 정도 글로벌 걸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바텀 듀오로 베인과 자이라가 갈 거거든요. 바텀 타워가 없다 보니까 용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니달리의 포킹을 맞냐 안 맞냐 그 싸움이겠죠. 네, 그렇죠. 이제 오브젝트 관리할 때가 됐어요. 네. 10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랭가가 이제 지금 7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 푸시 이후에 로밍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죠. 랭가가 역시 또 로밍 해야죠. 6렙 찍으면요. 그렇죠. 탑타워가 지금 본인의 탑타워가 없기 때문에 랭가가 움직이기 수월한 상태입니다. 네, 그 점을 잘 활용했을 때 스텔스가 이득을 볼 확률이 높고 이거 되게 창피하면서 체력 반 뽑았어요. 타이밍은 굉장히 좋죠. 바텀 듀오가 집으로 간 타이밍에 맞춰서 용 트라이를 하는데 거의 성공적이죠. 네, 지금 거의 저항을 안 잡았어요. 네. 마지막 하나는 남겨놨었는데 실패예요. 그래서 또 센스있게 랜턴 앞으로 던져주면서 한번 뺏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카직스가 이제 그린 데미지가 워낙 사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타 스틸까지 좀 노려봤는데 마찬가지로 리신도 이제 그 음파 공룡의 경우에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지쳐지지 않거든요. 아, 그쵸. 아 사실 스텔스가 저희 뭐 은신합니다만 진짜 그 은신 아니에요. 스텔스 그 기능 잘 써야죠. 트레이스 선수의 그 은신 로밍 스텔스 영어로도 은신을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거 저 창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한두 번 맞기 시작하면 타워를 내주는 상황까지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미드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모이면 랭가가 라인 클리어하고 한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비르가 푸시를 해주면서 니달리 창 포킹 왜냐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타워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 때 니달리 포킹이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노려봤다가 바텀 라인 쪽이 이제 빅웨이브가 몰려와서 잠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위치에 좀 파악을 했고요. 자, 임팩트 눈을 통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잘 큰 사람이 레넥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넥톤이 좀 더 이제 이것저것 레벨 좀 더 줘야죠. 네. 그렇죠. 임팩트 선수가 지금 티아메 트리를 감해서 완벽하게 랭가를 억누르는 템트리를 갔거든요. 네. 그 점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이고 이거 미드타워 타워 깨는 쳐다만 봅니까? 다섯 명이 근처에요. 네. 임팩트가 뒤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저항 제대로 못했어요. 핵창 빗나갔고요. 아 창 빗나갔습니다. 아직 핵창은 아니고요. 라인 클리어가 좀 안 좋거든요. 니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명이 와서 타워를 금방 부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시비르가 무조건 미드에 있습니다. 미드에 서서 라인 클리어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바텀 라인을 먹고 싶으면 니달리를 보내는 게 좋은 상황이고요. 니달리라든지 카직스가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수성에 필요하니까 일단 타워는 미드 1차 타워 지켜야 되니까 시비르가 옵니다. 지금 트레이스 한번 로밍 움직임 타이밍 잡았는데 약간 자 뒤에서 얘기하죠. 자 오히려 반대로 세스가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일단 창 적중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명 정도 지금 레넥 세요. 레넥 세요. 지금 템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제일 잘 큰 레넥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랭가의 움직임을 알았어요. 위치를 알았어요. 사실 랭가를 가장 의식을 잘하고 있는 게 핑크와드를 너무 잘 박아놨습니다. 네, 지금 핑크와드의 랭가 움직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는 니달리의 창이 적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니달리 같은 경우는 상대를 몰아넣었을 때 포킹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을 10분 활용 잘해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화면상 미니맵은 약간 지금 스턴 상태네요. 아주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네 트레이스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어차피 탑라인에서
탑9에서 1대1로 레넥톤과 구도가 되면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이 내려오면서 레넥까지 따라 내려오게 하는 무빙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드에서 버텨주면서 베인이 바텀 가서 시스를 좀 잘 챙겼다는 부분이 SKK가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러면서 몰락 마인까지 나왔고 임팩트에게 조금 더 대가 안 떨어집니다. 네. 확실히 스킬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요. 네. SK 선수가 스래시를 잡았을 때. 이 플라이의 니달리가 정말 아마추어 세계에서 네. 정말 유명했던 선수죠. 네, 프로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지금 아마추어 출신 선수 중에 네. 두 명이. 맞아. 피했어요. 이거 오히려 영어 런데. 페이크 전멸이 있어요. 셀프. 니달리도 살아남고. 네, 뒤로 잡죠. 하나는 가져갑니다. 주거니 받거니 양쪽 다 좋아요. 치열해요. 랭가가 자 랭가 뒤 왔죠? 공원 상태 랭가입니다! 공이 누구 그릴까? 누구 그릴까? 누구 그릴까? 누구 그릴까? 네! 여기 트레이스가 뒤통서! 트레이스 뒤통서가 들어갔습니다! 좀 흘렸습니다! 네! 어우 임팩트! 이게 딱 랭가가 들어가면서 추가 타로 이제 같은 팀 선수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공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좀 흘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키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보고 타워까지 밀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가져갔어요 SK텔레콤. 미드타워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이후에 용싸움에서도 용이하고 또 버프 컨트롤 이렇게 당하기가 또 쉽거든요. 네, 블루 버프까지 컨트롤을 당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니달리가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니달리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지금 임팩트 선수가 너무 랭가 압박을 잘해주다 보니까 네, 트렉스 선수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야, 버프 4버프 컨트롤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네. 자 필요한 것들을 다 쏙쏙 모아먹고 있습니다. 분위기 상대 창보다 기대상 SK텔레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SK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가 살짝 실수를 했을 때 그 앞서서 이제 그 랭가가 조금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스노우볼 효과를 바로 버프 두 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 네. 어찌 됐건 지네어 스텔스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굉장히 색깔 있는 조합이거든요. 랭가 같은 경우에는 랭가의 로밍을 활용한 그런 이득을 많이 취해야 되는 챔피언이고 니달리 같은 경우에도 포킹이 좋은 챔피언인지 한타가 좋은 챔피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CC기가 부족한 스탠스가 성장을 잘 이루기 시작한 SKT를 상대로 5대 한타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장을 꽂아놓고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한타가 한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니달리 그렇죠. 어느 정도 랭가가 클 때까지 좀 시간을 주고 나머지 4명이 같이 우르르 모여다니면서 니달리 포킹을 좀 최적화시키고 예, 용싸움 하면서 니달리 포킹하고 요런 그림을 좀 계속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베인의 피글릿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라인을 푸시하는 속도가 느린 챔피언이다 보니까 라인을 푸시할 때 이런 식으로 확 모여서 상대 타워를 밀어내는 그런 운영 정말 좋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미드 자, 축구 받았어요. 집중을 했거든요. 오, 여기 많이 뭉쳐있습니다. 위험해. 아, 랜턴. 어쨌든 스래시가 스래시가 스킬을 적중시키고 예, 따라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니달리가 포킹을 최대한 해서 상대 피를 깎아놓고 그 이후에 싸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확실히. 이거 지금 용을 바로 시작하면서 한타를 여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끌어내면서 포킹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베인이 멀리 바텀 쪽에 있다 보니까 열릴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지금 베인이 멀리죠. 베인이 멀어요. 베인이 멀어요. 베인이 이제 오겠죠? 아 자이라도 살았어요. 네. 지금 베인 도착하면 야. 자 레넥이 아래쪽에 헤드 캐치고 들어갔고요. 베인 굴 차지. 굴 피벤. 베인 한 번 좋았어요. 네. 자이라가 그 피가 어느 정도 빨간 피인 상태에서 시간을 너무 잘 끌어줬고요. 네. 자 세 명 잡고 자이라 어차피 그 서프는 줘도 상관없는 거 아십니까? 아군이 물린 상황에서 자이라의 궁극기가 딱 장판이 깔려져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스텔스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좀 고민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지금 SK 스텔스의 3킬 SK 3대 전부 자이라예요. 네. 이게 스텔스 선수가 그 용을 먼저 쳤던 이유가 베인이 바텀 쪽에서 CS를 계속 파밍하고 있다 보니까 베인을 좀 부르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방이 용 방해할 때 순간적으로 11루가 궁극기를 활용해서 한타를 딱 열어버리는 그림이었는데 네, 자이라 장판이 너무 압박이었죠 거기서. 그렇죠. 물론 한타를 여는 조합이기는 합니다. 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데 어찌 됐건 니달리가 들어간 이상 상대를 물어내면서 싸우는 조합은 절대 안 좋거든요. 무조건 시야를 장악을 하고 포킹을 해야 돼요. 포킹. 그렇죠. 풀피 대 풀피 5대5 손해입니다 스텔스는요. 그렇죠. 그리고 빨간 피일 때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망설이다가 카직스가 전멸까지 쓰고 예 그랬던 모습이 좀 아쉬운 좀 많네요. 자 이번에 다시 뭉쳐서 자 미드 이사타워 이거 굉장히 운영이 깔끔한 게 지금 상대가 이득을 많이 취하고 빠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2차타워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소위 밀당을 잘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는요. 첫번째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타워 푸시하고 타워 쪽 너무 빠른데요. 네. 지금 SKT1K를 상대로 네.
순전히 밀리기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내는 운영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타워를 먼저 하나 더 깨고 미리 2차 타워를 깨고 이런 모습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그쵸. 거예요. 이게 스피드가 정말 T1K에 맞춰서 스탯사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LTE급으로 지금 엄청 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전 모습인데 한타를 열었어요. 네. 엔카를 이용해서 열었는데 자이라에 근데 올가미 감독 너무 잘 깔렸고요. 4명이 그냥 아 뒤에서 또 임팩트가 들어오면서 네. 네, 슬래시 잡아주고 진영 다 파괴시키고 네. 거기에 피글렛이 맞춰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CS 다 먹고 피글렛이에요. 후진이 베인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한타를 딱 순간적으로 열었는데 베인의 한타 타이밍 그리고 임팩트 서지에 파고드는 포지션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잘 큰 뭐 일단 극하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피글렛 딜을 안정적으로 넣으면서 5대 3 앞서나갑니다. 네. 당하면 스텔스도 그냥 무너지진 않습니다. 뭔가나 타워 위도 두 개. 그렇게 해서 게임 그냥 당한 다음에 그렇죠. 글로벌 것도 차이는 3000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 네, 어느 정도 좀 잘 아, 3 지금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한, 어, 네. 아, 이거 그렇죠. 위험해. 가시죠. 전면 어. 네, 카시스 체력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 2, 30%밖에 안 남았고요. 네, 지금 가장 위험한 점은 피글렛이 성장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인이 나중에 컸을 때 1대1을 베인을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 없거든요. 랭가가 아무리 1대1 좋은 챔피언이라고는 하지만 베인의 상대로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고요. 이 스플릿 푸시를 막아낼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끌려다니는 운영 안 좋아요. 이거 몸으로 어? 두 라인을 동시에 깹니까? 야. 네. 그래, 내가 뭐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 먹었어. 이제 두 개 먹어요. 어, 이거 네, 1대1. 달려들자. 한 방어. 이게 메인입니다. 와, 이게 잘 큰 메인이에요. 어, 더군다나 미드에서. 네. 저 뭐예요? 왜 죽어? 레넥이? 소름 돋는데요? 네. 지금. 아, 네. 아 랭가랑 카직스가 집을 나간 사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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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 뭐 미드 정글이 제일 중요한 뭐 지금 뭐 메타라고 그래 탑 원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네 이거요. 네, 네. 정말 플레이어스의 그 순간적으로 딜교환하고 솔로 킬 따내는 모습이 와 소름돋았고 네, 그리고 바로 미드에서 또 임팩트가 탑 플레이어로서 뭘 보여주고요. 네, 이 정도가 되면 니달리뿐만이 아니라 시비드가 됐던 랭가가 됐던 터 안에 몰아붙이게 되면 베인이 혼자 솔로 킬 무조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집에서 어떻게 된 임팩트의 센스가 보이죠? 투 네. 스킬로 상대 주문보호막을 빼버리고 네. 바로 네, 스턴 들어가는 모습.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방금 전에 나는 뭐 잘 뭐 한 잔을 뭐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집 나간 상황에서 어느 그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T1K가 상당히 잘 노렸고요. 네. 확실히 미드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이득을 많이 받죠 지금. 아 잘 이끌고 나가다가 정말 삐끗 제대로 했습니다. 네. 아 니달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뭉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네오의 경기들을 보면 어느 시작은 초중반까지 미친다. 그 다음부터 집중력이 아쉽냐. 아무래도 상대가 SK 때릴 겁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정말 스텔스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는데 정말 T1K가 그 잠시 그 빈틈을 정말 잘 파고들어서 네, 잘 노려서. 많은 이득을 거뒀습니다 지금. 네. 많이 앞서 나가네요. 네, 지속적으로 임팩트의 움직임이 너무 좋죠. 이제 또 탑이 2차 네. 타워가 남은 게 유일하게 탑이다 보니까 라인을 밀어내면서 아군 불러놓고 네. 다섯 명 이제 뭐 스프릿 이런 거 없습니다. 다섯 명 다 때려요. 이제 멀리서 귀환하기 바쁩니다 스텔스는요. 그렇죠. 네. 뭔가 스텔스가 운영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형K가 네. 뭐 미드 업체이도 밀었겠다 바로 탑 쪽으로 그냥 파워풀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 깨면 두 개 깨기 쉬워요. 하나 깨기 어려워 그렇지. 세 개 깨기 또 쉽고요. 물론 대치 상태에서 이런 니달리 포킹이 좋기는 한데 상대를 몰아넣었을 때 그 효과가 두배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몰릴 때는 그렇게 큰 힘을 작용하지 네.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몰아낸다고 해도 이득을 보는 상황은 그렇죠. 없고요. 네, 포킹의 기본은 상대편을 몰아넣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뭉쳐있게 하고. 네, 그리고 탑 2차를 밀고 이쪽 지역을 이쪽 존을 이제 그 점령하게 되면은 또 바로는 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T1K가 탑 쪽으로 이제 밀어 넣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외곽 탑은 거의 다 깼고요. 네, 용이 한 45초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베인은 아래쪽 라인 푸시를 계속해서 시키고요. 상대 라인을 압박을 제대로 해준 다음에 용이든 바론이든 압박할 겁니다. 그 네. 타이밍에 가장 중요하겠죠. 네. 거기서 싸움을 내서 스텔스가 이득을 보냐 아니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냐. 그리고 레렉톤이 신속의 장화를 네, 가는 모습이네요. 네. 어느 정도 그 이제 달라붙어서 스킬 쓰기에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이속을 조금 더 높여서
네, 좀 더 달라붙어서 좀 스킬을 잘 넣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맹가의 뼈이빨은 네,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스택을 좀 잘 됐을 키든, 때는 이게 먹히는데요. 몇 번 먹기 못보니까 스택을 쌓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아 지금 지속적으로 트렉스 선수가 랭가를 이용해서 랭가 장인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상대 임팩트 선수가 와드를 너무 잘 깔아주다 보니까 지금 랭가의 움직임이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여름 이후에 욕 먹죠? 아, 상대는 뭘 먹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지속적으로 되면 임팩트 잡을 수 캐릭이 없어요. 네. 상대는 미니언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쪽은 욕 먹고 유의에 옵니다. 그래 쫓으러 네. 가요. 어느 정도 쓰레쉬가 좀 아 지금 지금 제대로 했어요. 네, 어 이거 뒤에서 네. 자이라 안돼 쪽에 자이라 자이라 여기서 잡았죠. 그래도 뱅기 제대로 들어갔고 네. 피글렛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도 플라이가 잘 맞췄어요. 네 그럼 도망가죠. 확실히 도망가죠. 지네요 플라이가 지속적으로 피글렛을 장동건 여기서 뱅기까지예요. 플라이 제대로 들어갔죠. 뱅기까지 잡았어요. 여기는 임팩트만 잡아주면 임팩트까지 잡아줬습니다. 네 명 잡았어요. 지네요. 이거는 디달리의 진정한 캐리입니다. 네. 어찌됐건 베인이라는 챔피언은 상대에게 달려들어서 잡아내야 좋은 챔피언인데 사거리가 긴 미드한테 약하거든요. 디달리의 창은 사실 맞추기는 어려운데 베인을 상대로 제대로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빨간 피 제거 그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가면은 좀 서러워할 그런 챔피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랭가라든지 카직스라든지 마무리 정말 잘해줬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바론 트라이 바론. 네. 상대 페이지 오거든요. 지금 바론 딜이 힘이 좀 세요. 이미 빠지 힘이 네. 빠지네요. 어, 이거 오히려 자,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게 역으로. 네. 자 니달리 잘 컸는데 죽으면 안 되죠. 네. 아, 네 탑 라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탑 라인을 정리할 것 같네요. 네. 오! 플라이. 페이커의 다른 선수 아니라 페이커의 신장부에 창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 네. 야 이거 아, 명품이네요. 네. 네, 진짜 명품입니다. 네. 앰비션 이후로 이렇게 확실히 그 정말 주력 챔프, 정말 인생 챔프 그런 챔프를 딱 골랐을 때는 네, 확실히 네. 정말 멋진 네. 여기서 자이라를 XD 선수가 정말 제대로 끌어주면서 강할 수 있을 법했던 네. 그런 상황을 막아냈고요. 여기서 창을 두 방이나 맞춥니다. 네. 자 볼까요? 한 방 이미 맞췄고 네.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피글렛 그리고 막타! 네 랭가 네.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랭가는 이 정도에서 죽어도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네. 안쪽 눈 임팩입니다. 네. 그 안쪽 눈 임팩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레넥톤을 한번 끊어낸 것도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모습이었고 네. 아 네. 발언의 시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달리 포킹이 속도로 맞아주기만 한다면 바로 막는 거 문제 없고요. 네. 자 그러는 가운데 KDA 맞서서 45인 페이커는 아직까지 안 죽었네요. 노됐습니다. 아, 제 생각에 작정하고 룰루를 하는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고 KDA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 KDA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안 죽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칠레스가 팀에서 나왔는데도. 어이구. 네. 오. 여기다 뱅기 한번 끌어 죽었죠. 네. 자 진이어 달력 발사 이제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네, 계속 네. 스킬만 스킬 교환만 하면서 어쨌든 니달리 창만 계속 맞추면 이득이거든요. 네. 스테이지가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네, 포킹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 형케이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바로 낚시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안 낚였죠 스테스가. 네 지금 시야 싸움이 정말 철저합니다. 이게 결국은 니달리를 막아내는 건 시야 싸움인데 본인들도 알아요. 시야를 먹어야 니달리 포킹이 들어간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핑크하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갑자기 날아오면 불안하게도 맞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맞기 쉽죠 오히려. 갑자기 날아오면은 좀 네, 힘든 챔프가 여러 있거든요. 카직스도 있고 랭가도 있고 니달리 그렇죠, 창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이거 XD. 아, 네 이 XD 선수가 지금 팀의 CC가 사실 트레이스 랭가의 발목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D 선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꾸준히 사형선거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양팀의 1경기 자 팀의 승점을 책임지고 두 팀의 대결인데요. 세스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 창이 반격의 시작이에요. 저 앞서서 크게 한타가 벌어졌을 때 자이라 궁극기가 안 깔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컸던 만큼 자이라를 하고 있는 캐스퍼 선수 한타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죠. 지금 위치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네. 오디오를 여는 건 안 좋습니다. 무조건 포킹을 해서 상대 피를 빼놓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게 좋죠. 작전을 변경한 것 같네요. 그냥 베인을 조금 더 네, 스플릿 푸시를 좀 더 돌리자 라고 이제 이쪽으로 갔고 네, 베인이 이런, 없어서 이럴 때 좀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아 요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베인 네.
야 이거 한딱 구도는 나왔거든요. 베인만 있었으면은. 네, 베인의 단점이 이런 겁니다. 물론 스플릿 푸시가 굉장히 강력한데 라인을 정리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에게 기회를 줄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 점을 스텔스가 지금 활용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11루에 사냥개씨가 빠졌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이니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호응을 해주기가 좀 스텔스 입장에서는 룰루 바텀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 시간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여유있게 룰루가 바텀 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3킬 6어시 그리고 CS 247입니다 룰루. 지금 어느 정도 글로벌 골드 차이가 나기는 한데 코어템도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타 자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정식 한타 붙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킹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달리에게 약간 CS를 몰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팀을 캐리했던 잭 기장이죠 이제는요. 기묘니까 자, 지금까지 잘 컸습니다. 코어도 3개, 코어템도 3개 나왔고요. 비글레 한번 잡아줘야죠. 여기서 비글레 선수가 그 네, 신발 경로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쨌든 충분히 최적화되고 있는 게 베인 아니겠습니까? 네. 더 최적화시키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끝까지 구매했는데 크게 한타 바로 꽝 하고 붙으면은 K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트레이스가 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부진해도 근데 미드 니달리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플라이. 그렇죠. 니달리 선수가 뭐 포킹이면 포킹 정말 어그로면 어그로 다 잘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한번 또 시야 싸움 들어가는데 바론 쪽에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건 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상대가 예. 가면 용을 무조건 주거든요. 네, 용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네. 이제 집에 갔다 왔던 레넥톤도 합류했습니다. 오히려 용 쪽으로 몰려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승철의 음정은 썼고요. 자, 사냥개시는 남아있습니다. 용 주고 어느 정도 퍼킹으로 이동만 보고 랭가를 좀 탑을 좀 보내는 이제 일단 크리용. 오 이거 반짝반짝 남았어요. 반짝반짝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반대쪽에 반대쪽에 한방 랜턴 쫓아 안 돼요. 쫓아 안 돼요. 가는데 뒤달리 니나이 쳐서 바로 뒤달리 한번 살았고요. 오 페이커가 지금 벤기 선수한테 네 어디서 걸어놓고 아직 안 끝났나요? 자 과감하게 임팩트 들어가죠. 랜턴 정말 친구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근데 파워가 없어요. 파워 없어요. 그냥 달려들면 어떡하라고요. 람두인 비글레 1점타 그냥 한 방에. 야, 이러면 30초 동안 거의 3명이 빠진 상황이에요. 네. 아 지속적으로 랭가 트레이스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손해를 네.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부킹만 하고 용 주고 빠져가야 되는데 네. 이제 티어 K 선수들이 너무 잘 달라붙었죠. 자 쌍둥이 타워 하나. 자 거의 체력 빠졌고요. 단격 받아가면 안 됩니다. 스텔스. 자 이러고 그냥 바론으로 네 바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트레이 선수와 그 나머지 4명의 선수들과의 호흡이 약간 좀 네. 네, 오늘은 별로 안 좋네요. 아 그러니까 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좀 충분히 회복하고 싶은 뭐 욕심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아주 안 맞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지금 트레이 선수가 마법 방어 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룰루 페이커의 공격력이 너무 위협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진으로 함부로 파고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 이거 바론을 그냥 시도를 해보는데 별로 좋은 선택 같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뱅기 대기 중 거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현재는요. 아 그냥 과감하게 네. 한번 싸워보자. 거기 몰랐다 죽을 수도 있어요. 스텔스 코킹 맞추기 전에 열리면 네. 안 좋아요. 아 이거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고 페이커가 들리긴 했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네. 아 이거 피글레는 어떻게 막아요. 더블킥 뱅기도 더우 뱅기 넥성은 아 앞장서는 페이커는 죽지도 않습니다. 3명 잡았습니다. 근데 바로 또 안 가는 마음은 이해하잖아요. 아 이게 너무 벼주 던지려고 네 수세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네.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포킹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하차는 무조건 지는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 네. 파고들고 그 위에 커져라까지 너무나도 완벽했죠. 아 정말 임팩트 선수가 최근에 그나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만 봐도 정말 정말 잘합니다. 네. 네. 자 다시 볼까요? 한번 밀려났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네. 커져라 네, 연습기 들어갔고요. 네. 랭가가 룰루한테 그냥 녹아버리죠. 아 정말 그 잡기 힘들다는 기다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네 그 와중에 캡틴 선수 잘 잡았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6-8 돈은 어이구 어느덧 12,000 벌어졌습니다.
자, 비글레 6킬 이어씨. 네, 물론 글로벌 거드 차이도 정말 많이 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캡틴 잭 선수가 쿼터템은 잘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브레의 딜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명! 이거 위험해. 역으로 위험해요. 네. 쓰레쉬 충분해요. 쓰레쉬 전멸이 없거든요. 이거 바로 도화저 픽스 들어가고 위험합니다. 캐스퍼! 네, 일단 맞추지 않았고요. 죽여요, 장조! 지금 룰루딜이 너무 세서 랭가가 놓을 것 같은데. 네, 페인 오른쪽이 되네! 페인 너무 세요, 너무 세요. 페인 오른쪽 전에! 반짝반짝 창! 네,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 네. 사기네요, 사기. 네. 정말 언제 죽을 건지 페이커 운명도 노데스 도화저 픽스가 몸에 걸려 있으면 아무리 멀리 벗어나도 위험합니다. 그죠? 네. 내 몸에 붙어 있는데요. 마스터즈 퀸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플라이 니델리가 죽으면 어떻게? 예, 겁날 거 없다. 그냥 앞으로 가자. 그렇죠. 네,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네, 괜히 왔거든요. 오만 양보세요. 네. 끊임없이 경기 사실상 끝났네요. 네, 오긴 어디로 와? 오물캡. 이게 뭐죠? 네. 네, 싹쓸입니다. 왜냐면 1세트에선 이렇게 상대편의 멘탈 한번 깨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최하위 팀이 어디 단독 선두인 SK에게 붙는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SK의 정말 강함, 정말 대단한 말밖에 안 나오고 스텔스도 그렇게 그 중반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네, 테이 선수와의 그 호흡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간 불안했는데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잘해줬는데 K가 상대의 빈틈이 살짝 보인 그 순간을 파고드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네요.